초 알아눕고 오프닝을 시전하는 상황 발생. 어머.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하실 텐데요. 아니 누워서 시작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저희는 지금 배를 타고 바로 오늘의 목적지 추자도로 가는 중입니다. 아 일어나셨네 이제. 아 배멀미 하신 거구나. 수고하다. 와 추자도야. 저게 추자도구나. 아 처음 가봤어요. 추자도 처음이세요? 네, 너무 설렜습니다. 지금 한 2시간 정도 왔거든요. 지금 속이 좀 약간 울렁울렁 되는데 정말 추자도는 맛있는 것도 많고 낚시도 많이 하러 오고 그리고 올레꾼들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 저는 오늘 특별한 무언가 먹을 건지 볼 건지 모르겠지만 그를 만나러 왔어요. 한번 같이 만나러 가보실까요? 누구죠? 바람 따라 쉼 없이 달려 갓추자도 신양항에 도착했습니다. 추자도 도착! 우리가 찾은 이곳은 섬 속의 섬 추자도입니다. 네 개의 유인도와 무려 38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진 추자도는 바람이 허락해야 들어있다고 해서 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. 네. 큰 섬이에요, 추자도. 생각보다 크네요. 추자도를 찾는 주된 손님은 올레길을 걷는 이들이나 낚시를 즐기러 온 사람들인데요. 상추자와 하추자를 잇는 유일한 다리인 추자교도 보이고요. 풍어와 안정을 기원하는 만성기도 추자기를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데요. 그럼 상추자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볼까요? 상추자도로 가셨군요. 내가 만나러 온 그 추자도, 추자도에서 유명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. 멸치, 삼치, 미역, 해산물 굉장히 많은데 오늘 특별하게 만나볼 그 녀석은 이 녀석. 누구예요? 여러분, 조기 중에서도 잠조기. 유명하죠. 생조기가 아니고 약간 이게 꼬들꼬들하게 말린 굴비예요. 조기는 갓 잡은 싱싱한 상태 그대로, 굴비는 조기를 소금에 절여 햇볕과 바람에 말린 건데요. 굴비구이와 함께 물을 넣고 푹 끓인 칼칼한 조기 매운탕까지 추자 밥상이 한상 차려졌습니다. 이 조기는 뭐 백조기, 수조기, 뭐 참조기 엄청난 게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참자가 들어가면 다 맛있다고 하잖아요. 참복 뭐 이렇게 하듯이 배가 노래. 그래서 굉장히 맛있어. 구이, 뭐 탕, 조림 다 어울려. 굉장히 맛있죠. 싹싹싹 또 발라줘야지. 이제 작업 들어갑니까? 와, 기름기가 위에만 이렇게 탁 해놓고. 이거는 그냥 뜯어야겠어. 가운데 뼈를 탁 잡고.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참굴비구이.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풍미와 식감이 일품이었는데요. 먹다 보니 어느새 참굴비 한 마리 맛있게 끌려 있습니다. 아주 정신없이 들어갔는데요. 생선 머리 뭐 이렇게 좀 씹어봐야 돼. 그래서 독특한 게 나옵니다. 이거 뭐예요? 조기 머리를 먹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뼈가 하나 있습니다. 참조기와 이 옥돔의 이 머리 딱 정수리에는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이게 뾰족한 굉장히 씹을 수도 없는 뼈가 딱 하나 있어요. 머리에 돌이 있다고 해서 석도어라고도 합니다. 요거 이렇게 와 싹 올려. 와 저렇게 싸서 저 정도면은 발굴 좌현국이죠. 네. 아, 저 또 오늘 또 생선에다가 또 밥을 싸네. 싸. 이번에는 밥 한 숟가락에 한 마리. 참굴비만 있으면 열반찬이 안 부럽습니다. 밥 도둑이 따로 없다니까요. 너무 맛있어. 아 기름이 그냥 막 기름이 쫙쫙 쏟아지네. 이게 우리가 금방 잡은 생참조기를 이렇게 구워 먹으면 약간 살도 많이 부서지고 하는데 이렇게 약간 꼬들꼬들하게 이게 방건조로 말렸기 때문에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꼬들꼬들한 그런 맛이 있어요. 매운탕을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~ 여러분, 조기 매운탕 너무 맛있어. 이건 또 기가 막히죠 또.
조기 한 마리 이렇게 딱. 이게 조기가 기름기가 엄청 많기 때문에 끓이면 끓일수록 굉장히 부드러워하고 응? 아작지근한 그 국물 맛이 굉장히 좋거든. 아! 달짝지근합니다. 얼큰하고. 아. 이게 매운탕이지. 발라가지고 몇 번만 터치만 하면 이렇게. 그거 언제 다 먹을게요? 발라서 먹는 거. 여기다가 밥을 좀 말아. 아 이거 밥이 부족하네. 어머니 저 밥 한 공기만 더 주세요. 예, 벌써요? 밥 먹다 보니까 밥 부족해. 역시 조기의 맛이야. 생선살을 탁 올린 다음에. 감사합니다.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. 집에서도 저렇게 드시냐고. 항상. 그리고 요거, 요거. 매콤하고, 응? 매콤하고. 이 조개 또 기름이 또 고소한. 이게 딱 녹아있는 이 매운탕에 밥을 싹 말아가지고 먹는 맛. 저게 아마 일반 생선 매운탕하고 좀 느낌이 다를 거예요. 이거 조개 매운탕. 이것도 맛이. 구이하고 또 다른 맛이지. 와, 너무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여러분, 제가 출사들 오면서 한 2시간 정도 왔는데, 멀미가 좀 왔거든요. 일부러 좀 멋진 척 하려고 멀미약도 안 먹고, 그냥 왔는데, 좀 울렁울렁 거리던 게, 지금 이게 마지막 매운탕 한 그릇으로 싹 내려가네. 와, 그래 보여요. 이게 행복해 개운해졌어. 이유가 있었어. 이쯤에서 우리 또 사장님을 또 한번 모셔봐야 되지 않을까. 그래도 제가 좀 조개에 대해서 좀 많이 아는 척은 했지만, 그래도 우리 조기, 전문가의 또 설명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? 우리 사장님! 사장님! 사장님이 국도 한 그릇 가져오셨는데요. 사장님, 이 음식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예, 지금까지 굴비 정식 드셨는데 매운탕 말고 추자에서 유명한 황갑구, 일명 엉겅퀴. 엉겅퀴. 제주사투리로는 소황이. 소황이. 소황이라고. 아, 소황이. 소황이구. 이게 엉겅퀴 향이구나. 향이 좋더라고요. 고추장 굴비나 그런 걸 안 만들고 순수하게 소금으로 염해서. 육수가 또 남다른 것 같아요. 육수 뭐였습니까? 아, 육수는 이제 조기 자체가 싱싱해서 그냥 맹물로. 아, 물? 네, 육수를 안 빼요. 아, 육수 아니고 그냥 물? 네, 육수를 빼면은 고기 맛이 떨어져. 참조기 지금 딱 제철입니다. 알이 꽉 차 있어요. 이 시기들로 치면 맛이 좀 덜해진대요. 사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. 잘생긴 사장님 보러 추자도 오세요. 사장님, 추자도 참굴비 정식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이날 상추자에선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. 매년 가을에 열리는 추자도 참굴비 축제입니다. 싱싱한 수산물도 맛보고 굴비 만드는 것도 체험해봤는데요. 이거를 소금으로 천일염. 자, 대강. 대강 이렇게. 맛있어져라. 5-6시간 있다가 식어서. 말려? 예. 아, 이대로, 이대로 말리는 게 아니고. 추자도 참굴비는 바로 이렇게 만들어낸답니다. 추자도의 또 다른 명물 삼치도 빼놓을 수 없죠. 삼치를 항상 어머니가 요리해줄 때 왜 구이나 조림만 먹었었는데. 아, 그렇죠. 회로 먹어보니까 정말 담백하고 싱싱하고 다른 회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나바론 길 그 올라가는 거라. 아, 여기 예, 스노클링을 하러 저희는 왔었거든요. 아, 예.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. 물 속에 물고기들이 진짜 너무 다양하게 어종이 너무 많아서 정말 깜짝. 이제 다시 추자교를 따라 상추자에서 하추자로 이동합니다. 대시간을 앞두고 잠시 어디론가 향했는데요. 자, 파도 소리가 가득한 이곳은 어디일까요? 아, 저는 알 것 같아요. 저는 가봤어요. 바로 하추자의 명소 오진이 해변입니다. 여러분. 지금 이 소리 들리세요? 이 몽돌이 부서지는 소리, 파도와 몽돌이 만나는
이 순간. 자. 함께 들어보시죠. ASMR. 점점 더 깊어가는 가을,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, 특별한 음식이 먹고 싶을 때, 추자도로 미식여행 떠나보세요.